안녕하세요. 시속 4KM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 산행지에 출발지인 수원 흰돌산 기도원 앞에 와 있습니다. 건달산의 국민 코스인 B코스로 현위치에서 분기점을 지나 건달산 정상에 이르는 높이가 약 300m 조금 넘는 가벼운 산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를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도원 밑쪽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바로 보이는 오르막이 들머리입니다. 영상에서 보기와 다르게 육안으로는 어두컴컴해서 으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벌써 내려오는 등산객들을 볼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측으로 샛길이 나오는데 그쪽 말고 직진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해가 점점 밝아져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산행을 오전 6시부터 하고 있는데 초원부터 경사가 꽤 있네요. 쭉 오르다 보면 중간 표지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본격 시작입니다. 정상까지 1.12km 남았으니 저랑 함께 걸어보시죠. 기운이 조금 빠지니 기분 업되는 BGM 좀 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기점에서 바라본 하늘 풍경. 이래서 새벽 일찍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름 한번 특이한 산인 건 분명한데, 완전히 뜻은 다른 산이니, 누가 이름 지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잠깐 걸으면 바로 만나게 되는 급경사 철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약간 대장산 국립공원에 이밤산이 생각이 났었네요. 올 가을 산행은 또 엄청날 것 같은데 산행철이라 많은 명산을 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한편 가보고 싶은 마음은 강해집니다. 지난 영상 7보산편에서 산 추천해주신 곳 꼭 가볼 생각입니다. 댓글로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로 또 추천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와보니 왜 사람들이 백패킹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데크가 넓고 테이블이 있고 뷰가 너무 좋아 백패킹 하는 데는 최고인 듯 하네요. 정상뷰를 끝으로 오늘도 저랑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짧은 쿠키 영상 있습니다.